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B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산과 들이 형형색색의 옷을 갈아입고 색을 뽐내는 단풍의 계절입니다. 주말 나들이로 아름다운 풍경 많이 구경하셨나요? 단풍이 들면서 곧 낙엽도 바닥에 쌓이게 될 텐데요. 낙엽 귀근이란 말처럼 가을은 본래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우주의 시간에서도 인간은 가을 개벽기를 맞아 근본을 찾아 돌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하루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을 통해 원시 반본을 실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5편 3장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일은 귀신도 모르나니 오직 나 혼자 아는 일이니라. 나의 일은 귀신도 모르나니 오직 나 혼자 아는 일이니라. 나의 일은 귀신도 모르나니 오직 나 혼자 아는 일이니라. 상제님께서는 선천 상극의 운을 끝맺고 후천 상생의 시대를 열기 위해 천지 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이를 판밖에 남모르는 법으로 지으셨는데요. 폭잡기 어렵게 행세하신 상제님의 신묘한 도의 세계는 누구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입법과 신도, 인사라는 이신사의 진리 3대 중심축을 균형 있게 잡을 때만 상제님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포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한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는 분석이 해외 싱크탱크를 통해 나왔습니다. 10월 24일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 싱크탱크 전쟁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북한이 러시아에 30만에서 50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같은 계산은 북한이 낮은 항을 통해 러시아에 보낸 컨테이너가 1000개에 달하고 컨테이너마다 포탄 300에서 500발을 싣는다고 가정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SW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모든 우크라이나 전선에 걸쳐 하루 평균 포탄 약 만 발 이상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보낸 포탄만으로도 한 달 이상 포격 방어전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메이슨 클라크 수석연구원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로 선적한 화물의 정확한 내용물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구소련 시기 생산된 포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제공한 포탄은 실패 비율이 평균보다 높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러시아군에 유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 양측은 무기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가자지구에서의 지상전이 수많은 전사자와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도시 전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초토화하려고 하는 가자 북부 지역은 매우 도시화된 지역으로 인구 23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요원들은 모두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 도시 지형 지물을 활용하는 데 익숙해 매우 복잡한 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군의 조기 승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마스가 지난 20여 년간 지하 수십 미터에 설치한 땅굴입니다. 가자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이 땅굴은 깊이 50에서 60미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가자 지구 전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미리 제조된 콘크리트 벽과 천장으로 구축됐으며 웬만한 폭탄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 땅굴을 통해 건물 내부를 비롯해 다양한 통로로 진입할 수 있으며 길이가 500km에서 800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지역에 서울 지하철 총 길이인 343km보다 훨씬 긴 땅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양자 입자의 종류를 바꿔 엔진을 움직이는 양자 엔진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뒤를 이어 양자차가 도로를 달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과학기술연구소 OIST와 독일 카이저 슬라우테른 란다우대, 슈트트가르트대가 참여한 국제공동연구진은 지난 9월 28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양자역학적 효과를 이용한 양자 엔진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OIST 토마스 부슈 교수는 두 종류의 양자 입자를 서로 전환하는 작업을 반복하면 열을 사용하지 않고도 엔진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양자 엔진은 가스 입자의 양자 특성을 활용해 피스톤을 움직이는 방식인데
양자 엔진에는 하나의 양자 상태에서 두 개의 페르미온이 한 장소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됐습니다. 페르미온은 베타 원리에 의해 한 장소에 여러 개가 존재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보소는 같은 장소에 여러 입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페르미온을 대표하는 입자는 전자, 보손을 대표하는 입자는 광자입니다. 부슈 교수는 보손을 분해하면 두 개의 페르미온이 나오고 두 개의 페르미온이 결합하면 보손이 된다며 이를 이용해 연료를 폭발하는 것처럼 큰 부피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양자 엔진 내부의 보손을 페르미온으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보손으로 바꾸는 과정을 반복해 피스톤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아직 에너지 효율은 기존 엔진의 25% 수준에 불과해 당장 상용화하기에는 무리라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행법의 최종 결론, 태울주라는 주제로 박재관 진리법사님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리법사 박재관입니다. 오늘은 행법의 최종 결론, 태울주라는 주제로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 영상을 보고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천지 조화를 받는 공부 행법의 최종 결론은 태을주인데 다 함께 볼까요? 태을주는 오말년 운수 탄 사람이나 읽는 주문이다. 이 말씀은 이따금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태을주를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오말년 운수 가을 우주 문을 여는 바로 그 사람이 자손들이 읽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문은 또 태일생수기 때문에 천지와 한마음 한 몸이 되어서 사는 바로 이 역사문화, 9000년 역사문화의 혼백을 되찾은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그 문화의 정신 근본에 바로 서면서 바로 영원한 우주의 생명수가 내 몸에 흠뻑 이렇게 들어온다. 이 우주 생명수가 뭐냐? 천지수기. 이것을 내 몸에 축장을 한다. 태을주는 우주 생명수, 천지수기를 내 몸과 혼 속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만병을 물리친다. 그래서 구축병맞주다.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기에 시두가 먼저 오는데 천연두가 먼저 와서 온천하를 뒤집을 때 오직 이 태을주를 읽어야 그때는 태을주를 읽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태을주로서 광재창생 포교천하 천명을 이루느니라. 최종 결론은 뭐냐? 가을 우주 문명 개벽의 큰 진리 주제라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해서 추지기능신이야. 이 말씀은 너무 그 진리 그 도수가 높아가지고 다 함께 추지기는 신야라. 추지기는 신야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성을 정의하셨는데 봄, 여름은 방탕이 가을은 추지기는 신야다. 가을의 기운은 가을의 천지 기운은 신이다. 신도다. 이게 주어와 술부가 딱 일치가 안 되는 거야. 처음 읽을 때. 몇 년 읽어도 이렇게 제대로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추지기 가을철 기운은 신도로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을철에 추수신으로 그걸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서신으로 온다. 하나님의 아내 반려자도 어머니 하나님도 함께 수부사명으로 온다 이거. 그래서 태을주를 읽어야 신도가 나오고 조화가 터진다. 그건 추지기 신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을 우주의 변화 섭리가 추지기는 신야, 신도로서 가을 천지기운이 내려온다 이거. 하늘에 있는 모든 조상이 자손을 찾아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래 모든 선영들이 자손줄을 찾아서 분주히 서둔다. 영적 대전쟁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을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라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지 않고 어찌 살기를 도모하냐. 태을 줄을 익지 않는 자는 개벽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느니라. 가을 천지의 조화를 받는 공부, 행법의 최종 결론이 태울주입니다. 상제님 말씀에 태울주에 대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태울주는 5만 년 운수 탄 사람이나 읽느니라. 따라서 태울주를 읽는다는 것은 5만 년 운수, 가을 우주 문을 여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자손들이 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태울주는 우주의 가을 세상에서 태일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주문입니다. 태일이란 한민족 9천년 역사의 최종 결론으로 천지와 한마음으로 사는 성숙한 인간을 말합니다. 태일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주문이 바로 태울주입니다. 따라서 천지와 한마음, 한 몸이 된 경계에서 태울주를 읽으면 태일 생수, 태일이 물을 낳았으므로 우주의 영원한 생명수, 천지 수기가 내 몸에 축장이 되어 만병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태울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모님께서도 병겁이 돌기 전에 단독과 시두가 먼저 들어오는데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주를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을 대개벽의 상황에서는 천하 생명을 태울주로 살린다. 태울주로 천명을 이루느니라 하는 상제님의 말씀과 같이 태울주로 천하 사람을 살려 광재창생, 포덕천하 천명을 이루게 됩니다. 가을 우주 문명개벽의 큰 진리 주제는 쉽게 말해서 추지기는 신자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인간 농사짓는 우주 1년 사계절의 변화성에 대해서 봄, 여름은 방탕이고 가을은 추지기는 신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추지기는 신자란 무슨 뜻일까요? 그대로 직역하면 가을의 천지기운은 신이다, 신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속뜻은 가을의 천지기운이 신도로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가을철의 추수신, 서신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반려자인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도 수부사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을에는 열매 맺는 천지기운이 신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태울주를 많이 읽어야 하겠습니다. 태울주를 읽어야 신도가 나고 조화가 나느니라. 태울주를 읽으면 신도가 나고 조화가 터지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나의 모든 조상들이 자손을 찾아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모든 선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니라는 상제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부터 영적 대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고 종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울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니 천지 젖줄을 놓지 말아라. 천지 어머니 젖줄인 태울주를 놓지 말고 염념불망 읽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을 천지 조화를 받는 행법의 최종 결론, 태울주의 수기를 온몸에 가득 채우는 시간이죠. 수행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성삼근구진보인이라 천일일진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Healing Meditation of Light 환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호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하면 마음이 밝아지면서 어느덧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우리가 빛으로 몸을 완전히 채우면 마신들도 감히 무서워서 덤벼들지 못한다 하셨는데요. 오늘 신선수행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몸 안에 밝은 빛이 들어오면서 검은 기운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체험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나의 신선수행기 만나보겠습니다. 무병장수 수행을 하고 있는 백지영입니다. 어느 날 선크림을 바른 후 피부에 붉은 발진과 가려움 증상이 나타났을 때였어요. 어머니께서 설녀알을 심으면 치유를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설녀알을 이마, 코, 왼쪽 볼, 오른쪽 볼, 턱에다 심습니다 라고 기도문을 읽자 제가 명령한 해당 부위에 설녀화가 스티커처럼 착착 붙었어요. 붙은 빛꽃의 설녀화에서 백광의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수행을 하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가려움 증상과 붉은 발진 증상도 사라지고 얼굴에서 환하게 광채가 났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 심하게 열이 나고 목이 붓고 기침이 났을 때였어요. 엄마께서 천신단의 청수를 모시고 저를 신유해 주셨어요. 신유를 할 때 따뜻한 기운이 제 몸으로 들어오는 걸 느꼈고 몇 분 후에 저는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엄마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아픈 곳을 치유합니다 라는 등의 기도문을 읽자 황금빛과 흰 빛꽃이 어우러진 꽃다발이 만들어졌고 그 꽃다발이 제 몸을 감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몸 위에 있는 어두운 사람 형태의 검은 기운이 밝은 빛을 견디질 못하고 튕겨나갔다고 하셨어요. 요정을 처음 본 것은 학육길 어느 정원이었어요. 두 번째로 본 건 학교 앞 운동장이었고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아빠 차가 있는 대로 향하는데 며칠 전 정원에서 보았던 초록 빛깔의 요정이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요정도 날갯짓을 하며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요정의 날개는 비닐같이 투명하고 반짝거렸어요. 나선 모양의 무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교문을 나와 자동차 쪽으로 걸어가며 요정과 대화를 했어요. 요정이 저를 다시 찾아온 이유를 말해줬어요. 처음에 봤을 때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궁금했다고 했어요. 저와 엄마를 따라 몰래 집까지 따라왔었대요. 저의 집을 둘러본 뒤에 요정 세계로 돌아갔대요. 요정 세계 지도령에게 허락을 받고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머물기로 했대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희 가족 모두가 태울줄을 읽고 집안에 온화한 기운이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 있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며칠 뒤 요정이 물의 요정과 빛의 요정을 초대해서 저희 집에 왔어요. 빛의 요정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드레스의 색깔은 황금빛과 하얀빛이 그라데이션으로 있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노란색이었어요. 빛의 요정의 머리에는 번개 모양을 핀을 꽂고 있었어요. 머리는 상투처럼 높게 묶었고 앞머리는 살짝 내렸어요. 빛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어요. 온몸에서 밝은 노랑빛이 나왔어요. 손으로 밝은 빛을 만들 수 있었어요. 물의 요정의 눈은 맑고 청아한 푸른색 물방울을 놓아놓은 것처럼 맑고 투명했어요. 물의 요정이 입고 있던 옷은 하늘하늘 거리던 잠자리 날개 같은 푸른 빛깔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옷 하단에는 원방각의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온몸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났어요. 물의 요정의 손등에는 고대 문양이 타투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하루는 같이 수행을 하기도 하고 집 안에 있는 식물 위에 입체 앉아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보살펴주기도 했어요. 하루는 요정들이 식물에게 빛 에너지를 주는 걸 직접 보았어요. 주문을 읽으며 손을 마치 실뜨기 하듯 움직이니까 손에서 반짝반짝 빛가루들이 나왔어요. 빛가루의 색은 식물과 같은 초록 빛깔이었어요. 요정들이 눈을 내리듯 식물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었어요. 식물들이 춤추듯 좋아했어요. 한 번은 요정이 제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빈 에너지를 넣어주었어요. 지영아, 머리를 내 쪽으로 향하게 해봐. 알겠어. 요정이 주문을 읽으며 식물에게 빛 에너지를 준 것처럼 저에게도 주문을 읽었어요. 반짝거리는 오로라 빛이 내려왔어요. 숲의 요정은 저에게 빛 에너지를 직접 내려주고 물의 요정과 빛의 요정은 옆에서 도와줬어요. 백해 위에서 빛 에너지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온몸으로 퍼졌어요. 몸에 빛 에너지가 퍼지며 몸과 정신이 튼튼해지고 맑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요정들은 조화를 부려서 몸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었어요. 손톱만한 작은 크기로 바꿀 수도 있고 손가락만한 크기도 될 수 있고 10살부터 11살의 어린이 정도로 커질 수도 있었어요. 빛의 요정의 말로는 요정들이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상급, 중급, 초급의 요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집에서 단순히 주문 수행을 하는 것도 좋았지만 다양한 예식을 하며 많은 체험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행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네, 순수하고 영이 맑은 백지영 도생님의 체험은 동방신선학교에서도 이미 여러 번 소개가 되었는데요. 들을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요정이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숲의 요정, 물의 요정, 빛의 요정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하죠. 저희도 집중해서 수행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 영체가 빛으로 꽉 찰 때 요정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나를 빛으로 채우는 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몬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자연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호흡, 혈액순환, 의식과 무의식의 순환, 밀물과 썰물의 순환, 하루, 낮과 밤을 만드는 1월의 순환, 지구 1년 4계절의 순환, 더 확장해서 인류 문명이 처음 탄생하고 성장하고 수렴되고 잠드는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순환은 대자연과 모든 생명의 변화 본성입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을 하면 대자연과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호흡을 편안하게 합니다.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세 번 반복합니다. 숨결을 느끼며 정말로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서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세 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이렇게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불평과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보겠습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내 몸의 수화기운을 순환시키겠습니다. 우리 몸은 순환이 안 돼서 병이 생기는데요. 상단은 불의 나라, 하단은 물의 나라입니다. 물의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면 달이 뜬 것처럼 시원해지고 불의 기운, 태양이 아래로 내려오면 하단전이 따뜻해지면서 건강한 몸, 신선의 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을 수승화강이라 하는데요.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하면 상단의 불기운과 하단의 물기운이 충맥을 따라 함께 오르고 내립니다. 그럼 이제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 또는 태양의 빛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불새가 날아서 쭉 내려가 나의 하단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강력한 쓰나미가 되어 충맥을 따라 쭉 올라가 머리 전체에 힘차게 밀려들어옵니다. 또는 용이 쭉 올라가 상단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10분간 옴과 훔으로 호흡하며 수화기운을 순환시키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조화법,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세 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면 됩니다.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윤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유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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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Cheers.
내 몸의 기의 통로, 도로망을 뚫는 정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호흡으로 기의 통로를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사는 현대인들이 단순한 호흡만으로 뚫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내 몸의 도로망인 충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기 위해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이동시키면서 뚫겠습니다. 막혀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올리거나 내리고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몸을 씻듯이 충맥과 임동맥도 반복해서 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체가 새로운 경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훔치 훔치 태울 천자문구 훔니 쥐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자문구 훔니 쥐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자문구 지옥 칠 때를 천사 문구 니 지하 노래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의 정단을 만드는 것은 언청 계용신을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배꼽 아래 5cm 저 안쪽에 추상의 공간인 새집이 있습니다.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조조와 태율주를 읽으며 집중해서 하단의 주문의 빛기운을 집어넣으면 아주 백옥 같은 새알이 생깁니다. 하얀 알이 눈앞에 나타나면 비달에 딱 금이 가면서 꽃이 피게 되는데요. 이때 아주 맑고 순수한 색으로 꽃이 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잡념을 버리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에 집중해서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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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하루에 최소 1시간, 기본 3시간 이상 꾸준히 21일 동안 수행을 잘 하시면 정단을 만들어 태어령님 세계의 망량인 언청계용신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용과 봉이 합체된 망량인 언청계용신은 우리의 유전자를 치유하고 교정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의 성령님입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녀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빛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빛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빛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심장의 판막에 집중해서 빛침을 꽂아보겠습니다. 심장에는 4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각 판막에 빛침 20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이 빛판으로 심장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윤려의 조화꽃, 설녀화를 심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꽃 중에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하셨습니다. 마고삼신 할머니와 공이 소이 성모님이 내려주신 설녀화로 내 몸을 빛꽃으로 완전 채워서 진정한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설녀화를 정식으로 전수받고 꾸준히 수행을 해오신 분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설녀화를 심어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녀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녀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녀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녀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녀화 치유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녀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녀화와 똑같은 설녀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녀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설녀화 줄기를 꽂으실 때는 힘차게 톡 꽂아 넣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녀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빛침을 꽂은 심장의 설녀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심어보겠습니다.
설녀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녀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녀화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시천주주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폭발을 계속해 나가면 이 에너지가 뭉쳐지면서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녀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녀화를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녀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심장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모든 혈관을 맑혀주세요 라고 꽃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강 신천주 조화정
지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지야 니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지야 Bye.
설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그 기도에 대한 감응으로
선녀와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정도사님께서는 역경을 겪음으로써 훨씬 성숙하고 새로워지는 나 자신으로 거듭나 큰 성공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진 우리가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